9대2로 앞선 신윤호 야구왕국팀의 포수가 설키 포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볼 좋고 프레이밍 좋고. 첫 타자를 시원한 선풍기로 삼진 처리하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한 홍윤호 선수의 타석. 초구를 지켜보고, 이구도 지켜보고, 3구를 시원하게 돌려보고 더그아웃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투아웃. 깜짝 놀라는 변화구 원스트라이크. 냅다 세리 박는 직구 투스트라이크. 아, 이건 좀 멀어 보이는데요. 빠지지 않았어? 아니, 심판님, 저분은 높은 거 좀 잡아주지 마세요. 저희하고 똑같이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심판님, 저분은. 그렇다고 편파로 할 순 없잖아요. 역시 전국 매출 2위의 프라닥 3루수 이왕구 선수입니다. 어우, 꿈쩍도 안 하는데요. 히트! 높은 볼을 그대로 밀어쳐 센터 담장으로 맞추는 큼지막한 중간을 쳐냅니다. 기쁜 나머지 콘서트 박수를 치는 타자입니다. 야, 내가 할게! 꼭 해야 합니다. 빗겨 맞은 볼. 이 땅으로 투아웃. 잘했어. 투수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세컨 베이스맨. 야구 처음 시작할 땐 다 저렇죠. 투 땅으로 3아웃을 만듭니다. 화이팅! 아니요, 아까 저기 공은 살짝 맞췄는데. 와, 잘 치셨어요. 나이트 플라이로 죽어가지고요. 근데 아, 실망이에요. 친구 간장게장 17점. 아, 제가 볼 때 강판 돼야 돼요. 17점이면. 네, 프로야수 같으면 1회 쫓겨났어요. 1회. 아, 지금 점수 너무 많이 줬어요. 오늘 에라가 너무 침에 심했습니다. 아니, 투수가 야수 탓을 하면 안 돼요. 아, 잘못했습니다. 네. 아, 지금 경기력이 너무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히트! 이야! 신윤호 선수의 변화구를 그대로 밀어 우완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요? 키가 2m 15cm라니. 빨리 게임원 정보 수정해주세요. 몸도 던지야 되잖아. 아, 진짜? 아이코! 이 땅 같은데요? 아하! 이루수가 에라를 하고 맙니다. 에라죠? 그걸 안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야, 너무한다. 직구로 가실 겁니까? 아니, 직구만 던져도 돼. 오케이, 골. 까불지 말라고 일부러 던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위협구에도 굴하지 않는 파이팅의 강진구 선수입니다. 어? 신윤호 선수 머리에서 왜 열이 났나요? 아, 좋았는데. 살벌하게 던집니다. 신윤호 선수의 볼에 좀 쫄아 보이는 타자 같은데요. 볼 좋습니다. 높은 볼에 선풍기. 뚝 떨어지는 볼에 헬멧까지 떨구는 타자. 어떻게 저렇게 꺾이지? 어떻게 저렇게 꺾이지? 상식적인 물리력을 벗어나는 브레이킹 볼에 감탄을 하는 타자입니다. 아웃트 꽉 찬 브레이킹 볼에 원 스트라이크. 터널카로운 브레이킹 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속구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아니, 저런 공을 어떻게 치라고 막 뭐라고 그냥. 연습처럼 왔다. 숙제. 파울인가요?
아, 라인 선상을 벗어나기 직전 볼을 잡아 송구하는 센스 있는 포수입니다. 콧땅으로 원아웃. 역시나 LG 트윈스의 프로볼을 입고 있는 타자. 바깥쪽 꽉 찬 볼을 잡아 당겼는데, 아, 조금만 더 힘냈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볼을 놓치고 맙니다. 좌중 3루타로 기록이 되는 LG 트윈스의 프로볼 선수. 힘 좋아 보이는 타자. 히트! 깔끔한 좌안으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그리고 좌익수의 에러성 수비로 주자를 또 한 번 3루에 보내고 마는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네요. 부드러운 슬라이딩과 윗단추 하나를 푸른 터프함까지 보여주는데요. 히트! 가운데 볼을 가볍게 밀어 아무도 없는 라이트로 보내며 천천히 2루까지 진루합니다. 그 사이 주자가 또 들어와 12대2까지 달아나는 진윤호 야구왕국팀입니다. 선출타자 인코스 볼을 잡아당겨 좌안으로 진루합니다. 앞 타석에 강진구 투수에게 삼진을 당한 신윤호 선수, 이번 타석엔 기대해보겠습니다. 히트! 매우 높이 뜬 볼! 아하! 볼을 놓치고 맙니다. 또 한 점이 들어오면서 13대2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불안하! 이봐요 저 진짜!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트리플 악셀 스윙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삼진이 되고 맙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높은 볼로 두 타자 연속 삼진 처리하는 강진구 투수. 뭐 내기가 끝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신윤호 감독님 팀에게 간장게장 20개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점 차 이상 나면 지는 거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우리 선수들과 저쪽 4부 대결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아, 글렀어, 글렀어. 뭐해? 우리 사람들 던지게 해줘야지. 투수가 신윤호 선수에서 진정한 사야인 최호남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느린 볼을 힘껏 당겼지만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그래. 느린 볼을 찍어 아니 밀어 우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때린 우완이 사야 역사 첫 안타라는 76년생 야린이 정창우 선수입니다. 볼넷을 주고 유격수 정면, 아, 강한 타구지만 잡아줘야죠. 윤해안으로 기록되며 주자 만루가 됩니다. 높은 느린 볼을 그대로 밀어쳐 우월한 타로 순식간에 2점을 쫓아갑니다. 배트 꼬다리에 맞았는데, 아, 애매한 코스의 볼을 쇼스탑이 비하인드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플레이였습니다. 일반인을 상대하는 박명한 전 프로 선수의 타석. 아, 이게 뭔가요? 평범한 이 땅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볼까요? 아, 1루 주자가 스틸을 하면서 가뜩이나 2루로 치우친 세컨 베이스맨이 2루로 터들어가면서 넓어진 공간에 쉽게 우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군의 간장게장 강진구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살짝 점프를 뛰며 짧은 중안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언더토스도 아니고 애매한 토스볼이 뒤로 빠지면서 주자를 홈으로 또 보내고 맙니다. 스틸을 시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박명환 선수. 주자 1-3루 1루 주자 스틸을 시도합니다. 아, 볼을 놓치면서 주자는 3루로 가고 3루 주자 박명환 선수는 홈으로 들어오며 13대9까지 쫓아가는 진군의 간장게장 팀입니다. 히트! 1, 2루를 가르는 우완으로 또 한 점을 쫓아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 하지만 불화닭 전국 매출을 위해 동탄전 사장님의 이 땅으로 주객의 불씨가 꺼지고 맙니다. 오, 안면 보호대.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죠. 야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야, 그대로 잡아당겨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우환이 됩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 입당으로 3아웃 공수하게 됩니다. 6회 초 진군의 간장게장팀의 투수가 분명한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과연 양민학살을 어느 정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캬, 볼 한번 찰집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내 마음과 달리 멀어지는 볼로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전 부산의 수호신 강명한 선수입니다. 배트가 쫓아가지를 못하네요. 그저 바라만 봅니다. 손도 댈 수 없는 꽉 찬 아우트 브레이킹 볼로 두 번째 삼진을 잡는 박명환 선수. 아직도 실력이 죽지 않았는데요.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죄송합니다. 뚝 떨어지는 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조금 낮게 들어오면서 삼진을 못 잡고 풀카운트가 됩니다. 박명환 선수를 상대로 베이스 볼로 출루하는 타자입니다. 대단한데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와, 나이스! 감독님, 킥 모션 좀만 더 빨리! 본인이 말하고도 웃긴가 봅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역시나! 바깥쪽 삼진! 게임은 끝났어요. 저 윤호 형님 상대 좀 해주세요. 제 복수 좀 해주세요, 윤호 형님. 신윤호 선수와 박명환 선수의 투타 대결은 위링크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유선우 코치와 함께하는 레슨 시청도요.